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겨울철에 유행했던 독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이에서는 주로 여름철 유행하는 수족구병이 확산되는 등 계절을 무시한 바이러스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아동 병원입니다. 아침부터 진료를 보려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대기실이 꽉 들어찼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재현 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독감 진단을 받아 사흘째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독감 때문에 결석하는 친구가 다수 있다고 들었고 주말이나 평일날 와도 대기가 기본 뭐 20명 정도 될 정도로 오전에는 정말 빨리 대기를 뽑아야지 진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에 23.4명,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독감 환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석 달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로 여름철 유행하는 수족구도 한 달 사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영유아 사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수포처럼 나고 염증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좀 확인을 하고 하라고 하셔서 이제 병원에 왔더니 심해지면은 수족구처럼 손에도 또 반점도 생기고 좀 조심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후두염을 동반하는 파라인플루엔자, 눈꽃 감기로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 속 봄철 활동량이 늘어나고 엔데믹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안에 병변이 났고 열이 떨어지고 할 때까지 격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